너 연기 계속 그 따위로 할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안 되겠다. 맞고 정신 차리자. 어? 일로 와. 일로 와. 그런 거는 막 사람 때리시거나 그러면 안. 너 내가 한 번만 더 연기 그 따위로 하면 때린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냐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 연기 혼을 싫어한 말이야. 응? 요즘 따라 미용님이 댕댕이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왜 아무도 안 말리냐고요? 그냥 냅두셈. 아, 왜 냅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댕댕이님 일 끝나고도 계속 혼나시는 것 같던데. 너무 불쌍해. 자자, 다들 집중하고. 오늘 이 편만 찍으면 퇴근하니까. 거기 담요님, 좀 빨리 해야 돼요. 저 피곤해요. 진정하고 빨리 앉읍시다. 잘 들었지, 댕댕아? 잘 하자. 잘해. 네. 아휴. 댕댕이님. 자, 오늘 상극은 고마리가 러브레터를 받는 건데 댕댕이가 고백하는 장면이야. 자, 이 부분 찍어볼까? 자, 스바이 액션! 저... 말이야. 어? 댕댕이 오빠 안녕하세요. 어, 리아 오빠는 지금 집에 없는데. 어, 다 알고 왔어. 사실 너에게 말할 게 있거든. 저한테요? 아니, 그게 뭔데요? 사실 나 너를 예전부터 정말 좋아해요. 댕댕이씨! 거기서 좀 더 싸울 있게 해야죠, 예? 아, 근데 그... 제가 정말 잘못... 잘못했으면 좀 잘하라고 이 IQ 한 자리야.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벌레도 알아듣겠다. 벌레... 지금 상사가 말하는데 고개 숙이는 거야? 무슨 버릇이야 그게? 고개 안 들어? 어, 저기 그게... 정말...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기 마리님. 저 녀석 안 되겠다. 내가 혼좀 내키고 올게. 아, 저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고 와요. 이거 찍어야 되니까. 댕댕이님. 아, 또 시작이네. 댕댕이님. 미연우. 마리님. 괜찮으세요? 아. 일단 이 손수건으로 눈물 좀 닦으세요. 저는요, 아, 댕댕이님이 연기를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응원해드릴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 업로드해야 되는데, 진짜. 저 마리 씨. 뭐야, 아까부터 왜요? 그게. 뭔데요? 점심 시간에 잠깐 얘기 좀 하죠. 죄송합니다. 어이, 댕댕이 씨. 지금 도망가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어? 사람 죽이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겠다? 아, 미영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자자, 제발 진정 좀 하시고. 자, 얼른 녹화해서 내일 업로드 해야죠. 벌써 점심시간이네. 다들 그럼 점심시간 맛있게 드시고 이따가는 좀 집중해서 찍읍시다. 알겠죠? 피곤해라. 너 밥 맛있게 드시고 저도 밥 먹으러 갑니다. 아니, 댕댕이 씨, 우리는 할 말이 남았겠죠? 그쵸? 따라 나오세요. 아주 그냥 내가 반 죽여놔야지 그냥. 뭐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저기 마리씨. 아 맞다, 할 말이 뭔데요? 그게 있잖아. 일로 와봐.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둘이 속닥속닥속닥속닥. 어? 어? 뭐라고요? 아 거짓말하지 마! 아 이거 또 저 몰카죠? 아 나 이제 안 속아! 어? 어? 나도 거짓말쟁이야! 아 진실은 뼈 아픈 법. 자 댕댕이님. 잘 안 던져요. 누나 아무리 그래도 닭은 아니지. 감히 나한테 욕한 거야? 그게 우리가 사귀는 게 들킬까 봐 그랬죠요. 어? 누나가 미안해요. 됐거든. 오늘 진짜 과했던 거 알지? 잠깐만, 그 손수건 뭐예요? 응? 아 이거? 아까 마리님이 달려오시더니 주고 가던데 귀엽더라. 귀엽다고? 자기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쫑알쫑알 시끄럽네. 마리님은 애교도 많고 귀엽던데 확 그냥 사겨버릴까? 제발 그것만은 제발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발 제발. 좋든가. 아 제발요. 향기 그만 맡고. 아 제발. 손수건에서 좋은 향기도 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맡지 마세요. 자기는 내 정수리 향기만 맡으려고요. 이렇게 빙빙 길 거면서 오늘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됐죠. 오늘 왜 이렇게 과했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은 뭐? 자기가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는 장면을 내가 어떻게 봐요? 그건 그냥 연기일 뿐이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 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걔 손수건은 버려버리고. 그럼 이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지? 어, 자기야 여긴 회사야! 어머! 이런 이런 내 작은 피앙새.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점심시간에 순두부밥에 다대기를. 잘 좀 말아! 말라! 예시야 잘못하겠어요? 그거 여기 그게 여기야? 지나갑니다. 지금 미호님이 댕댕이님 싸대기를 때린 것 같은데? 말려야겠어. 아 저기 잠시만요. 왜요? 그냥 냅두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내폭킹을 당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 그냥 갈길 가세요. 아 심한 것 같은데? 아 왜 다들 나한테 다 냅두라고 하는 거야? 마리님 예? 여기 귀대고 잘 들어봐. 갔나? 간 것 같은데 나 턱이 돌아간 것 같아. 어? 어머 자기야 괜찮아? 내가 내 맘을 깨기 뛰었동. 내가 호잉기 나의 작은 피앙새 입김으로 벌써 다 나았는걸? 아 웬일로 마리님이랑 늑대님이랑 같이 들어오세요. 유마님은 점심 뭐 드셨어요? 아 저는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자 마리님은요? 전 두께 하고 먹었어요. 아우 욕해라. 아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대본 미리 읽어보시고.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한미호님이랑 댕댕이님은 안 들어오셔? 둘이 같이 있나 보죠.
아유, 죄송합니다. 미호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이, 댕댕이님, 님 때문에 늦었잖아요. 다 기다리게 만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얼른 앉을까? 빨리 앉으세요. 네. 저기 마리님, 저희 이 부분에서 뽀뽀 말고 그냥 호응하고 끝나는 건 어떨까요? 대본을 수정을 하자고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저기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좀 그럴 것 같고, 그게... 여기서 뽀뽀를 안 하면 대본 맛이 안 살 텐데... 진짜 댕댕이님! 지금 감히 마리님이 쓰신 대본을 수정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바꿀게요. 아, 고마리님 잠시만요. 제가 댕댕이님 버릇 좀 고쳐놓을게요. 요즘 유튜브 잘 된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진 것 같은데! 어? 바꿀게요. 그만하고 앉으세요. 지금 댕댕이님 저 사람이 지금 고마리님 완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에? 아, 댕댕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리 와. 내일 업로드 해야 되는데. 아, 둘이 나가서 싸워서 와요, 빨리. 진짜. 빨리. 저기요. 아까 그 뽀뽀 장면은 무조건 빼야 돼. 아까 그렇게 막 포옹으로 바꾼다는 거 정말 잘했죠.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 너무 많이 화내냈죠. 미안해요. 미호 씨, 나 이제 미호 씨에게 맞고 욕 먹는 거 못 하겠어.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알잖아, 우리 인유맨 크루는 사내 연애 금지인 거. 우리가 사랑하겠다는데 왜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 내가... 그냥 사귄다는 거 확 말해버릴까? 안 돼. 날 추앙하기만 해, 자기야. 역시 나의 비행사 천사가 참 아름답구나. 자기! My answer! 아, 내일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찍어? 와, 이걸 눈치 못 챈 미호맨님도 대단하다. 대단해. 민동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흑기수님, 허경영님,